압도적인 압박 그리고 측주에 들어간 움직임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인 만큼 또 정우영 선수가 얼마만큼 많은 활동량을 가져주느냐도 집중해서 봐야 할 장면입니다. 그렇습니다. 1차전 0-0이었습니다. 우승으로 승점 1점을 따냈는데요.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모두에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이기도 했었고 반드시 2차전에 또 승리를 따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. 3차전은 포르투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자 손흥민 선수 하리아나. 그리고 한국 응원하자. 대한민국 두 명의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진 다음에 동료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엄청나게 외치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네요. 아 저런 모습 정말 좋습니다. 계속적으로 파이팅을 넣어주고 패기 파이팅. 우리 선수.